더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게임로프의 압승입니다. 귀여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쉐인튜브의 레미너스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자막을 포함하고 있으니 유튜브 자막을 켜고 시청해주세요. 다들 라그나로크 오리진 즐겁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갤럭시 노트10과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가지고 플레이하곤 하지만 주로 앱플레이어를 통해 PC로 플레이하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영상 편집을 위한 캡처 및 방송에 유리함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앱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컨트롤 및 채팅에 편리한 점도 큰 편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앱플레이어는 현재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LD플레이어, 블루스택스, 녹스, 그리고 원게임루프. 오늘은 각 앱플레이어들에 대한 비교와 라그나로크 오리진을 보다 쾌적하게 플레이하기 위한 앱플레이어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기존에 LD플레이어를 메인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처음엔 녹스를 사용했으나 게임이 강제 종료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고 LDP가 비교적 문제가 덜 발생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LD플레이어 역시 그래픽 옵션을 최고로 설정 후 장기간 플레이 시 강제 종료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되어 항상 절전 옵션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게임루프가 오픈 베타를 시작하였습니다. 텐센트에서 자체 엔진으로 제작하고 원스토어에서 서비스하는 신규 앱플레이어죠. 이전 근황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현재는 원게임루프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고 옵션으로 만족스럽게 플레이 중입니다. 먼저 비교에 앞서 게임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앱플레이어는 최고 옵션이 4코어 램 4096GB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 추가로 설정 가능하지만 블루스택의 경우 램을 4096GB 이상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앱플레이어는 4코어 4096GB 기준으로 테스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인게임 설정은 최고 10명 60프레임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앱플레이어는 12월 11일 홈페이지 기준 최신 버전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프레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폭죽 이펙트와 많은 유저가 광란의 댄스 파티를 벌여 의외로 많은 부하를 유발하는 프론테라입니다. 모두 준수한 F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루프의 경우 59프레임으로 거의 최고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주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블루스택이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D플레이어에 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앱플레이어 사용 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MVP 보스 사냥인데 이번엔 MVP 보스 사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MVP 보스 사냥 특성상 조건이 항상 같을 수 없기에 평소 느낀 체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점 감안 부탁드립니다. LD플레이어와 블루스택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 이펙트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10프레임대로 떨어져 정교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녹스의 경우 조금 나은 프레임을 보여주지만 이펙트가 많지 않은 피비세 기사 특성을 고려할 때 훌륭하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역시 최저 20프레임대를 보여주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게임루프의 경우 이펙트가 많은 아트로스 사냥에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프레임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게임루프의 압승입니다. 게임플레이 외적인 부분을 살펴볼까요? 앱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되는 만큼 주로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플레이할 때마다 오른쪽 하단에 광고 배너가 반겨주곤 하죠. 텐센트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루프 역시 광고는 존재합니다만 원스토어에서 서비스하는 원게임루프는 광고가 없습니다. 작지만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네요. 추가로 게임루프의 장점이 있는데 각종 할인 쿠폰입니다. 기본적으로 SKT 사용자의 경우 매일 티스토어 할인 10%를 1회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이벤트를 통한 각종 쿠폰을 활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패키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무한루프 쿠폰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패키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허구예요. 게임루프의 경우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원스토어사에 제보하여 해결되었으며 현재는 각종 편의성 개선과 멈춤, 강제 종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수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앱플레이어에서 발생하기에 최적화에서 오는 문제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원스토어가 서비스함으로써 가져다주는 신뢰성과 각종 버그 및 이슈에 대한 빠른 대응 또한 장점이겠죠. 현재 어쌔신 커뮤니티 분들과 길드원 분들이 저를 도와 지속적으로 로그 수집 및 전달로 게임루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 가능하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로그 수집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겠죠. 원게임 루프는 아직 베타 서비스인 만큼 멀티나 매크로, 음량 조절, 연타키 부재 등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만큼 정식 오픈에 맞춰 차차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추가로 원스토어 플러스 친구 추가 시 각종 이벤트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기에 추가 입점되는 게임 및 패키지 구매를 위한 각종 쿠폰 이벤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각종 앱플레이어 비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원게임 루프 추천 영상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만큼 좋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